안녕하세요. 숙성입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갔을 때에 촬영한 동영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2015년 6월에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명승고적으로 고대 아테나이의 수호자로 여겨지던 아테나 여신에 봉헌된 신전이다. 건축주 재료는 대리석으로 기원전 447년 델로스 동맹의 위상이 가장 강성했을 적에 착공하여 기원전 438년에 건물의 뼈대가 완성되고 외장 공사는 기원전 432년까지 진행됐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도리스식 기둥 양식 발전에 정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신전의 장식 조각도 그리스 예술의 정수로 여겨진다.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의 민주정, 나아가 유럽 문화권의 오랜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위대한 기념물로 인정받는다. 현재는 그리스 문화부에서 복원 및 개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파르테논을 비롯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딸린 여타 기념물은 페리클레스 시대에 페르시아의 외침을 막아내고 신께 승리를 고하는 의미로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